안녕하세요. 이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시장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코스피가 1,410까지 빠졌었죠. 돌아갈 정도로 주가를 폭락했었는데 지금 오늘 뭐 2,090 정도 저점에서는 지금 50% 이상 주가를 급등을 할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봐도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1,350을 유지하고 다우지수는 아직까지 저점이 높지만 거의 정고점 근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고요. 사실 그 시점에서 외국인 매도가 36조 정도 쏟아져 나왔었고 그 외국인 매도를 소위 통합객이라고 불리는 개인분들이 이렇게 살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고요. 36조를 순매수를 하셨고 추가로 예탁금이 한 24조가 됐어요. 그래서 60조 정도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2-3개월 만에 순식간에 들어온 거죠. 그 힘으로 이제 코스피도 2200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투자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배 수신가의 방식이 있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이 다 다르고요. 어떤 분은 내일 당장 써야 될 돈도 있고 1년 뒤에 써야 될 돈, 3년 뒤에 써야 될 돈, 또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될 소중한 노후를 대비한 자금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 내가 가진 1,000만 원 정도는 리스크를 안 하고 내가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흩어대는 그런 자금도 있고 본인의 성향도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하시고 공격적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좀 안정적인 투자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나 딱 맞는 어떤 전략이나 주식이나 펀드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지수가 오를 때 지수가 더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내 건 덜 떨어지고 이렇게 영원히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전략이나 주식은 하나쯤은 있겠죠.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과 성향에 맞는.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 전략은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자세, 태도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전략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모멘텀 투자라고 하고요. 이제 타이밍 매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이제 볼 때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제 어떤 추세, 흐름, 이런 모멘텀 같은 걸 보는 거죠. 주식이 아무리 비싸도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죠. 트렌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 걸 팔고 올라갈 것 같은 걸 사고. 이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 직관이나 통찰력이나 좀 뛰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경기가 좋아야 될 것 같아. 그럼 경기 민감도 사고 나는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주식을 팔고 그냥 바이오가 될 것 같아. 업테크 주가 좋아 보여. 느낌대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맞으면 큰 수익이 나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약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는 미래를 예측하는 재주가 그렇게 크지 높지가 않아요. 제가 30년 동안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제가 88년에 입문을 해서 횟수가 33년째인데 이 업에 종사하는데 그동안 저는 운전도 할 줄도 없고 면허도 없고 골프도 못 쳐갖고 거의 주식에 몰입돼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일 코스피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정말 죽어도 모르겠고 맞춰본 적도 없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가치 투자는 이제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하지 않고 그냥 있는 현상을 보고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재 가치를 구하고 그 가치보다 현재의 사이클에 대해 때 매수를 해서 실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와 주식에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취하는 게 가치 투자 전략이고요. 어떤 주식의 가치가 한 2만 원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이제 왠지 모르게 이제 만 원에 거래될 때 이제 만 원에 사서 이제 2만 원까지 기다리는 전략인데 굉장히 지루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죠. 지금 예를 들면
사게 바이오나 이렇게 사업가를 추구하는데 내가 가진 가치주는 못 올라가니까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고 보통 어떤 주식은 뭐 10년 동안 마음하다가 한 달 만에 10배로 이럴 수도 있고 3년, 5년 이상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격과 가치의 비리가 이제 없어지는데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트리디 브라운이라는 투자 그룹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오랜 분들이나 같이 거래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분들이 이제 투자한 주식 중에서 어느 구간의 수익이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총 보유기간에 총 수익의 80에서 90%가 총 보유기간의 2에서 6% 구간 사이에서 벌어졌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 10년 정도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어느 6개월 동안 주식이 빵빵 오르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장기 투자하고 싶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도 오늘 사서 뭐 일주일 만에 두세 배 먹고 팔면 정말 좋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장기 가치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좀 모멘텀적인 관점보다는 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가치 투자가 최상의 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몸에 맞다면 이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뭐 비싸고 좋고 또 그 치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내 몸에 맞는 옷이 치료해 오시고 그 비싸고 뭐 화려한 게 좋은 건 아니고 전략도 마찬가지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전략이 이제 좋은 거니까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시고 내 몸에 맞는 전략을 좀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가능성이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한국 주식이 너무 싼 건 잘 아시죠? 전 세계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싼지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냉정하게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지금 좌표를 좀 짚어보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제발 좀 없어지고 코리아 좀 프리미엄 시대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좌표를 한번 먼저 짚어보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가는 수급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누가 많이 사면 올라가고 누가 많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주식의 수급을 형성하는 요인은 이 세 가지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산도 이 세 가지로 가치가 결정이 돼요. 얼마나 성장할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아니면 얼마나 안전한지 이게 가치의 3대 지표입니다.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인데 이 안정성은 좀 과거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수익성은 현재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성장성은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돈을 버는지 어떤 기업의 주식이 있다면 그 기업의 내재 가치는 그 기업이 옛날에 번 돈 더하기 지금 번 돈 더하기 앞으로 벌 돈 이 합쳐지면 그 기업의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뭐 계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뭐 청산법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기업을 청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을 찾을 수 있느냐가 이 리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기법의 한때는 1900년대는 좀 유행을 했었는데요. 1940년, 50년 이때 한참 유행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건 합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지금 매년 100억씩 버는데 이걸 지금 청산해버리면 앞으로 볼 미래의 현금에 대해서 그 가치를 하나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한때 이제 1999년 이제 낙폰 버블 시절에 그 3차 산업혁명 시절에 보면 그때 유행했던 기법은 이제 마켓 밸류법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가치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야후의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야후의 가입자가 몇 명이니까 네이버도 몇 명 곱하기 해가지고 가입자가 같이 구해서냐 똑같이 가치를 상정하는 거죠. 이런 방법은 문제가 뭐냐면 대상이 되는 표준이 저평가가 되는 이 비교하는 기업도 같이 저평가되고 고평가면 같이 저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사실은 여기 있는
존 더 빌리언이 추천한 이게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평가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때 이자율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존속할 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걸 계산해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걸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법을 쓰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쓰고 있는 방법이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의 모든 지표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10년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전 세계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 이걸 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봐줄 사람은 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워렌 버핏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특정 종목에 한해서만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20년 전에 코카콜라 그런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의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네, 미국에서 태동을 했고 유럽도 갈 거고 중국도 갈 거고 우리도 지금 코카콜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델 자체가. 근데 워렌 버핏이 사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로 알려져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죠. 근데 워렌 버핏이 가장 존경하고 본인의 전 재산을 이제 게이츠의 미란다 재단에 인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단 한 주도 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기술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기업에서 이해를 못하겠고 좋은 건 알겠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계산할 수 있는 사업, 그냥 그 코카콜라처럼 질레트 면도기 이런 회사 주식만 사서 그 수익이 났던 사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 방식인데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게 가치 합산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는 이 기업이 옛날에 번 돈, 이 뭔가 기업에 잠재되어 있겠죠. 땅을 산 기업도 있고 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도 있고 공장에 투자한 기업도 있고 갖고 있는 자산, 이걸 자산 가치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벌고 있는 수익의 양 가치를 따져서 수익 가치를 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이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전망하는 건데 이 성장 가치는 좀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요 두 가지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중심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잘해왔고 과거에 벌어들인 자산이 득득하고 지금 현재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앞으로도 잘 벌겠지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코스피를 비교를 해서 이거를 좀 그 항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산가치 안정성 지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PBR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는 2006년 이후에 코스피 PBR은 보통 1.07배. PB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와 주가를 비교하는 거죠. 이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인데 장부가가 이제 똑같이 만 원이다. 그러면 PBR이 한 배라는 얘기고요. 어떤 기업의 장부가가 2만 원인데 주가는 만 원이다. 그러면 PBR은 0.5배. 반값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저평가가 있는 거고 이게 높으면 이제 고평가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제 1.0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거의 0.9배로 역사적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두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게 PBR이거든요. 이게 12개월 포워드니까 앞으로 12개월 뒤를 이제 예상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12개월 뒤로 계산하면 이제 0.85배고요. 그냥 과거로 보면 이제 0.89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계속 쌓입니다. 1년 지나면. 보통 코스피 기업들이 1년에 100조 이렇게 돈을 봅니다. 그러면 배당을 얼마 안 하니까 PBR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현금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PBR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 가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 가치입니다. 수익 가치. 수익 가치가 사실 뭐 제일 중심이 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과 달라가지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돈은 어떻게 흐르냐? 거꾸로 합니다. 돈은 낮은 쪽에서 보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탈출을 해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 이동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그 금리가 지금 0.8인데 만약 은행 이자가 10%다 그러면 뭐 굳이 주식하는 이유가 있다. 주식 다 팔아서 은행에 예금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뭔가 좀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돈을 빼서 주식에 넣는 거잖아요. 부동산 사고 그렇게. 돈은 항상 뭔가 일들 수익률이라는 표현은 이제 적합하지는 않은데요. 일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이익률이라고 보시는데요. 이익률이 낮은 쪽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높은 쪽으로 항상 가요. 이게 영원히 사이클을 타면서 이제 되풀이되는 건데요. 우리가 3대 자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부동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은 이제 임대율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하죠. 사실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이제 관리비도 들잖아요. 유지보수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주 목적이 아니고 강남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샀다 이거죠. 거주 목적이 아니고 그럼 이거를 돈을 벌려면 전세나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월세는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전세를 준다면 2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주면 상식적으로 보면 전세가 한 14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4억을 세입자한테 받아서 14억을 은행에 넣으면 은행 이자 0.8% 하면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20억을 투자해서 1년에 1000만 원 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20억 하시면 0.5% 수익이 나는 거죠. 0.5. 이게 PR로 따지면 200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강남의 아파트가 거품이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강남의 아파트가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가도 뭐 한없이 오를 수 있듯이. 그렇지만 이 수익 가치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매력이 없다는 거죠. 0.5밖에 내 손에 안 주어지니까 만약 아파트가 안 올라가고 10년 내내 이 가격이 있으면 나는 매년 0.5밖에 수익이 안 나니까 은행에 넣으라는 차이가 없게 되는 거고 혹시 떨어지면 또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보통 평균적으로 전국 주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3에서 5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채권의 이자율은 아주 심플하죠. 그냥 국고채 3년 기준으로 보면 0.8%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게 뭐 1988년에 뭐 12% 이렇게 가다가 10년 전에 한 5%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급격히 떨어져서 0.8까지 왔습니다. 매력이 아주 떨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인데요. 주식은 조금 복잡해요. 주식의 이익률을 구하려면 일단 단기순이익을 구해야 되고요. 그럼 단기순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주식의 이익률이 납니다. 이게 공식 전문용어로는 earning yield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우선주가를 합치면 360조 정도 돼요. 360조가 있으면 삼성전자를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가 없냐? 예전에 40조까지도 벌었죠. 삼성전자가 이상한데는 최근에 뭐 작년에 한 20조 벌고 올해는 보통 25조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는 뭐 35조까지 이렇게 예상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근데 만약 삼성전자가 35조 정도 난다고 치면 35조 나는 게 360조 하면 그럼 9.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돈을 버는 어떤 일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워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뭐 올해 기준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는 한 7, 8% 정도 되는 거예요. 일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이제 어떤 수익이 그러니까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7, 8%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기업을 다 더하면 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이 일드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지금 6.2% 코스피 2150 기준이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 그 시세로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420조 정도 돼요. 코스피가 우선주 빼고 코스닥 빼고 코스피가 보면 1420조인데 얘네들이 뭐 평균적으로 한 뭐 90조 정도는 버는 거죠. 뭐 90 나누기 1400하면 이렇게 뭐 비율이 6.2%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어쨌든 뭐 주식회사 코리아라는 코스피가 한 해 동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워가 연간 한 6% 코스피는 6% 벌고 있는 회사인데요.
은행은 영적판이죠. 부동산 한 3에서 5. 이렇게 이거를 비교해서 높은 쪽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일드의 밸류에이션 모델이라고 미국 페드에서 유일하게 쓰는 이제 모델이거든요. 이 주식에서 채권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5.4% 나와요. 그죠? 이게 너무 벌어지면 이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이게 좁아지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채권을 사면 되는 거고. 근데 과거에 뭐 리만 사태 때 뭐 코스피가 형편없이 과거에 2008년도 이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때 이게 뭐 한 8% 이렇게 갔어요. 근데 과거 평균은 보통 한 4%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5.4년. 나쁘지 않아요, 주식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우리가 조용히 계산기를 틀게 보면 여전히 그래도 주식이 제일 매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자산에 비해서. 얘는 그래도 매년 2%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저금리 시대에서 6%를 버는 사업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익가치 측면에서도 이제 코스피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성장가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2006년부터 코스피 전체 단기 순이익이에요. 이건 52억, 62억, 34억, 리만 상태죠. 그 다음에 회복을 보태서 52억. 2010년부터 우리가 이제 100조씩 봅니다. 91조, 86조, 82조, 68조, 76조, 89조, 95조, 130조가 2017년 피크고요. 2018년에는 126조 벌었고, 2019년에는 85조. 올해 예상은 지금 86조 정도가 이게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제 과거 10년간 이렇게 보면 한 100조 정도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조 정도를 벌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주 환율이 너무 낮은 거죠. 배당을 안 해요. 배당을 많이 안 하고 자산 수박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이 쌓여있는 거죠. 기업들에 700조 정도를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주한테 돌려주지 않으니까 주식이 계속 저평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세는 지금 이렇게 130조 갔다가 점점점 이익이 줄고 있는 추세라서 성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좀 어떤 역동력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한테는 구글이 없고 아마존이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죠. 뭐 페이스북도 없고요. 근데 국내에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될 플랫폼 기업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인데 뭐 일부 규제에 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기업은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요. 뭐 몇 개 주의 약국 라이센스를 좀 얘네들이 사서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 아마존 회원들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처방을 받죠. 근데 아마존 회원이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 안 가고 그냥 집에 갑니다. 바로 그냥 배달을 해줘요. 보내줍니다. 아마존에서. 그런 서비스를 다 해주거든요. 약국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그냥 그게 와 있으니까 약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병원 가면 처방을 받아서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의 약국이 다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겠죠. 불가능한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가 자유롭고 뭐 모든 서비스가 자유롭게 자유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국내는 이제 그런 게 좀 쉽지가 않다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그렇지만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성장은 별로 못했어요. 솔직히 10년간 성장은 별로 못했는데 돈은 정말 많이 벌었어요. 천조 벌었습니다.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이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보면은 뭔가 좀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하든 좀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공한 기업들도 나오잖아요. 최근에 보면 뭐 SKC 이런 기업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력 화학 사업을 다 팔아버리고 세계 최대 전기차 동박 생산 업체를 KCX에 인수했어요. 주가가 몇 배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변해가는 거죠. 뭐 삼성전자도 바이오에 투자를 하듯이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늘 본론인데요. 이
이거 한번 봐보시면요. 전 세계 시장이랑 우리나라를 밸류시로 비교를 했는데요. MSCI 월드 인덱스 대비 PER 기준으로는 38%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근데 PBR 기준으로는 59%, 반값도 안 됩니다. 전 세계 비교보다. 우리나라 뭐 그렇게 뭐 뒤떨어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정말 기적을 이뤄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19 이전 대비 한입폭은 확대됐습니다. PBR은 그대로인데 PBR은 원래 28% 디스카운트인데 38%까지 더 확대가 되어버렸고요. 전세계 평균 PBR은 지금 18.7배 정도입니다. 18.7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11.6배, 이게 12개월 포워드 기준이니까 뭐 내년 이익까지 좀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PBR은 전세계 평균이 2.97인데 우리는 0.8이니까 뭐 너무 좀 반도 못 받고 있어요. 코스피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전부 다 해외로 가고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 해외 투자하고 점점 떠나는 거죠. 국민연금 투자 안 하는 거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배당률 자체는 2.5고 우리도 2.6이고 많이 올라왔어요. 배당률이 올라가기 위해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가 빠져서 배당률이 올라왔고요. 배당을 많이 늘린 건 아니고 사실은. 주가가 하도 싸니까 배당률이 높아서 그리고 이 정작 중요한 페이아웃 레이쇼 이게 주주 환원율이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산을 매입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자산을 매입수가 훨씬 좋거든요. 주식은 아직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잖아요. 자산을 매입수가 주가가 오르는 게 우리 좋아요. 배당은 세금 내야 되니까 배당보다는. 근데 이게 전 세계 평균이 46이고 우리는 이제 29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문제. 그래서 ROE도 7밖에 안 되는 거죠. 평균이 11인데. 현금을 700조를 안 갖고 있고 700조 중에 한 예를 들면 반만 300조만 배당을 주어버리면 ROE가 확 올라가죠. 자산이 주니까. 이게 좀 착신인 것 같은 건데 사실은 현금이 많은 게 좋은 건데 사실은 오히려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금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 돼야 되는 게 당연해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북핵 리스크도 좀 없어진 것 같죠. 이제는 뭐 전쟁 날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얘기했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얘기는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남아있는 게 이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취약한 산업 구조인데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산업들을 보세요. 몇 년들을.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뭐 조선, 뭐 기계 쪽 많고, 뭐 건설 쪽도 많고 이 몇 년들을 보면 전부 다 경기 민감 지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노출도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너무 민감하다는 건 약속이 있어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거든요. 우리는 압도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너무 민감하니까 이게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뭐 실적이 확 나빠졌다가 경기가 좀 확 좋아지니까 이게 주식의 프리미엄을 잘 안 주게 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뭐 이런 뭐 IT 서비스 기업 빼고도 엄청난 소비재 기업들이 나이키, 스타벅스, 뭐 코카콜라, 뭐 이런 월마트라든지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있어요. 뭐 존슨앤존슨, 뭐 P&G 이런 기업들이 뭐 망할 리가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너무 적어요. 헬스케어 기준도 너무 낮고 IT 서비스 기준도 낮고 금융 서비스도 좀 이렇게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이쪽 모두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거의 60%예요. 시클리컬 비중들이 전부 다 화학 철강 기계 조선 뭐 이런 게 주류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도 사실은 20년 전에는 또 달랐었잖아요.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거의 간의 수공업 수준이었고 의류 뭐 옷감이나 만들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도 하고 있고 차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업들은 계속 이 풍부한 자금을 이용해서 변신에 나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거는 해결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가 너무 취약해서 사실은 이제 좋은 지배구조는 이제 워런버핏이 얘기했듯이 대주주가 주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경영에 관여를 하고 본인은 대한민국 최대 보드진 대표이사랑 이사를 본인이 뽑아서 앉혀놓고 그 사람들만 감시하는 게 최고의 지배구조거든요. 근데 최악의 지배구조는 뭐냐면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냥 뭐 10%, 15%, 뭐 1, 20%만 들고 있는데 본인이 회장 자리에 앉아서 회사를 좌지우지 하는 그런 게 최악인 거죠. 왜냐면 이해관계가 소액주주랑 일치하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오고 배당을 많이 주면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도 내가 많이 안 들었습니다. 본인이 주식을 잔뜩 들고 있으면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배당을 많이 주면 자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주가가 오르면 자기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이거 뭐 지분도 얼마 높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은 증여 상속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배당도 안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게 주식시장에서 억누르고 있는 건데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예를 이제 제가 몇 가지 들어보면 우리나라 상법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실제는 우리나라 상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업들에 보면 이사진들이 있잖아요. 대표이사나 뭐 상무, 주무 이런 이사진들이 있는데 이사진들이 가지고 있는 선관의무라는 게 있어요. 선관의무. 그 선관의무에 주주의 비례된 이익보호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외국은 선진국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기면 감옥을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감옥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사진들은 기업의 가치만 보호를 하는데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사고 안 나게 잘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인생이 벌어져도 이사진의 잘못이 없어요. 그냥 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기업 합병 같은 경우도 이상한 합병 결정이 벌어져도 이거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합법으로 납니다. 사실 주주의 비례된 이익보라는 게 1% 주주는 1%만큼 이득을 줘야 되고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20,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7, 80% 들고 있는 일반 개인 주주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져도 우리는 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상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물밑에서 많은 의원들이 거버넌스 포럼이라든지 뭐 여기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언젠가는 되겠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몇 달 전에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PBR이 0.1이에요. 0.1. 회사 재산은 2천억인데 뭐 시총은 200억에 거의 다 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싼 주식이고 좋은 기업인데 어느 날 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합병 공시가 나오겠어요. 몇 달 전에. 근데 B라는 기업은 PBR이 한 배예요. 1. 얘는 0.1이고. 근데 그게 합쳐버리니까 0.1을 A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진짜 헐값이라고 10분질까지 사놓은 건데 엄청 비싼 주식이라 합쳐버리니까 희석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 대주주가 이 0.1 A라는 게 주식을 많이 안 들고 있고 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게 합쳐지면서 대주주는 엄청난 이득을 취한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합법이라는 문제죠. 이제 OECD 20개국 중에서 이렇게 시가로 합병을 하진 않아요. 보통 공정가로 합병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죠. 회계법인 두 군데 정도 의뢰를 해가지고 이 A기업의 공정가치를 구해라 따담해서 주가는 만 원이지만 이 기업의 가치는 2만 원입니다. 결과가 나면 2만 원에 합병이 안 돼요. 이 가격이 안 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A라는 기업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주가가 엄청 바닥일 때 또 B라는 기업은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이렇게 탁 쳐져요. 본인이 B를 많이 들고 있는 경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언제 어디서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이게 법제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주가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인데 이거를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어요. M&A. 만 원인데 근데 본인은 한 주식을 한 20% 들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20% 들고 있는데 이걸 주당 2만 원에 팔았어요.
누군가 인수를 해놨는데 그러면 보통 하루 상한가가 들어가요. 주가는 10,000원인데 누가 2만 원에 사왔을까? 오, 좋네.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는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1년 지나면 주가가 8,000원가 있어요. 오히려 3,000원 밑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기업이 또 합병되거나 자사주 메인티가 없어도 돼요. 인수해간 사람이다. 공짜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주주만 2만 원에 끌고 나가고 우리 남은 80% 소액주주는 완전 망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져요. 미국에서 뭐 이러면 바로 감옥 가겠죠. 그러니까 유럽은 법제화가 돼 있대요. 유럽은 무조건 다 사줘야 돼요. 사가는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서 M&A가 벌어지면 미국에서 10달러짜리 주가가 있잖아요. 이게 50%의 프리미엄이 팔렸어요. 누가 15불에 사갔어요. 그러면 주가가 75불 가요. 영원히 15불이 있다가 다 없어지죠. 왜냐면 다 사버리니까. 그게 의무 공개면서 됩니다. 근데 미국은 법제화가 안 돼 있는데, 테크놀로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관상, 이렇게 누가 자기 기업을 팔 때 나머지 지분도 다 사주게 돼 있는 규정들이 다 기업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은 또 각종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냥 다 사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엄청 저평가된 주식이 이제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2~3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00원짜리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주주는 언제든지 2~3만 원에 팔고 갈 수가 있으니까 주가를 부양하지도 않고 배당도 안 주고 아무 할 필요 없어요. 자기는 팔고 나오니까 2~3만 원에. 근데 남은 주주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10,000원에 있는 주가가 적정 가치로 2만 원 정도로 가 있고, 뭐 배당도 많이 하고, 유상 감정하고, 그래서 2만 원 정도 가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 주는 게 아니라 20-30% 그냥 주가는 2만 원에 가 있고, 인수하는 쪽은 한 25,000원 주고 사겠죠. 그 대신 나머지 지분 다 사주고, 개인 주주까지. 그래서 서울대 뭐 김우진 교수님이 주장하지만,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은 경북대도 없대 이상훈 교수. 4년간 수십 편의 논문을 쓰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먹히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모든 게 해결되면 그냥 뭐 모든 가치주는 바로 다 두 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사주 매입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사면 자동수각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자사주를 사고 팔고 못해요. 사면 즉시 그냥 수각입니다. 우리는 자산을 사고 이거를 뭐 팔기도 하고 또 경영권 파악에 쓰기도 하고 지주사 전환할 때 써먹기도 하고 아주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써요. 원래는 소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기존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즉시 소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살 자산들은 자동 소각되는 규정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은 다 사라지고 지금 코스피는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이제 국가 위상 재고 측면이라 말씀 안 드렸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 사태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잘 대응을 했고요. 국민들이 잘 대응을 했고죠. 그래서 이제 국가 위상이 올라갔고 뭐 최근에 뭐 BTS를 비롯해서 K-POP 스타들 드라마 해서 국가 위상은 좀 상당히 올라갔는데 주식은 엄청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산업구조 선진화 진행이 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지배구조 개선. 이것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만 바뀌어도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대 환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소하게 이제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언택트 관련 줄 아시죠? 그것만 모르잖아요. 지금 보면 사실 가시주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 하우스 속과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몇 년간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차트라고 보시면요 납득이 가는데요. 이 빨간 게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의 성장주 차트입니다. 성장주 차트고 스케일은 왼쪽에 있는 이 퍼센트. 미국의 인덱스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걸 한번 쭉 대보면 이 170% 거의 뭐 150에서 200% 사이 미국의 인덱스보다 미국의 성장주가 하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뭐 페이스북 그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은 미국의 가치주. 뭐 자동차, 은행, 뭐 철강, 정유, 화학 뭐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을 보면 쭉 가면 -100%가 지금 깨졌어요. 마이너스 한 120, 얘는 뭐 플러스 한 170, 합치면 300% 차이거든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인덱스가 10년간 얼마나 올랐냐면요, 나스닥이 5배, 다우지수가 리만 사태 이후에. 그러면 미국의 지수가 한 5배 올랐는데 얘네들은 그것보다 한 2, 3배 더 오르고, 12배 더 오를 거예요. 이 성장률 10년간 12배 오른 거고, 얘는 미국의 인덱스가 한 4, 5배로부터 한 2개밖에 못 오른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 리만 때리면 지수가 엄청 낮았을 때잖아요. 거의 뭐 지금도 오르긴 올랐지만 이 두 개 괴리를 보면 이 두 주식의 차이가 거의 뭐 8배 차이 나는 거예요. 수익률이. 이런 처참한 지경이 있는 거고요. 이게 한국 시장을 보시면 한국도 계절은 좀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그 성장을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우리는 아마존도 없고 구글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얘는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셀트리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었어요. 요즘은 지금은 누가 이끌느냐?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 뭐 삼바, 셀트리온 여전히 이끌고 있고, 뭐 엣지소프트 이런 게임주들, 소위 언택트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를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뭐 100% 차이 정도 나는 거죠. 이게 한국의 가치주 펀드는 어떻게 보면 10년간 한 100% 언더 인덱스 대비, 인덱스 대비는 뭐 한 50% 정도 마이너스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가 나고요. 훨씬 더, 2배 이상.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왜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저성장 저금리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이제 먼저 금리를 말씀드리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장률을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디스카운트 디드 캐시플로우예요. 이게 현금 흐름 할인법인데요. 디스카운트 디드 캐시플로우를 이제 분석할 때 할인율 이자율로 쓰거든요. 이자율이 3%일 때 성장주와 이자율이 1%일 때 성장주 가격은 천지차이, 몇 배 차이가 나요. 지금 이자율이 뭐 미국 국고채 10년이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도가 안 비싼 부위인 거예요.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근데 그 다른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1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권의 금리가 1%면 그 1%의 역수가 PR이라고 합니다. PR. 주식에 뭐 퍼라고 합니다. 퍼. PR이 낮으면 싼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PR은 뭐 12배, 13배 이래요. 뭐 미국은 뭐 한 18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채권도 PR이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1%면 채권의 PR은 100배인 거예요. 100배. 알기 쉽게. 지금 0.8입니다. 100배 정도 되는데. 근데 주식의 PR은 지금 13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채권의 PR이 100배니까 어떤 성장주의 PR이 한 50배 정도 되다 비싼 거예요. 그죠? PR이 50배라는 거는 일드가 2%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조인데 이익이 200억 나요. 그러면은 PR이 50배인 거예요. 일드는 2%고. 근데 성장주 입장에서 보면 난 어쨌든 1년에 2%씩이라도 벌잖아. 그리고 난 배당도 하고 난 성장해. 그럼 내가 채권보다 낮잖아. 그래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낮으면. 근데 금리가 만약 3%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PR은 3%의 역수니까 33배로 뚝 떨어져요. PR이. 그러면 주식의 적정 PR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있어요. 위험한 건 PR이 높아야 되는 거죠. 주식은 위험한 채권보다. 그러니까 주식의 일등은 높아야 돼요. 무조건 채권보다. PR은 낮아야 돼요. 그 이론으로 보면 이제 주식의 적정 PR은 한 16배, 채권의 반이니까 채권이 33배죠. 그러면 PR 100배짜리 성장률은 엄청 비싸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지금 안 올라간다는 거죠.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이렇게 초강세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때로 보시면 이렇게
미국의 성장주가 폭 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 금리가 1.4에다가 3%까지 확 올라갔어요. 성장주가 폭등합니다. 가치주는 폭등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금리가 이제 절대로 못 올라가는 국면이 되어버렸으니까 성장주가 불꽃을 품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보면 좀 오버슈팅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어르신들은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 1999년에 닷컴 버블, 그리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제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죽을 뻔한 게 제가 1999년 대한민국의 유일한 가치주소, 한국 최초의 가치주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영한 게 99년인데 그때 닷컴 버블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 그 인터넷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죠. 이게 보통 20년에 한 번 오거든요, 주기적으로. 40년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제 99년에 닷컴 버블이 한 2년 정도 와서 2000년에 마감을 했어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밸류 사이클이 와가지고 13년간 뭐 펀드 수익률이 막 1400%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코스피는 100%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2015, 16, 17, 18, 19에서 한 5년간 이제 그로스 사이클이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로스 사이클은 짧고 강력하게 가요. 엄청나게 오릅니다. 짧은 시간에. 근데 밸류 사이클은 굉장히 서서히 길게 가요. 보통 저번 사이클은 14년 가거든요. 밸류 사이클이. 한번 이 판이 바뀌면. 요번에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한 10년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그로스 사이클이 정점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뭐 너무 심하게 폭발해버리면 이게 좀 꺾일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인지는 뭐 누구도 알 수는 없고 단지 좀 다가온 게 아닌가. 왜냐면 일단 상승폭이나 속도가 좀 가파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게 하루에 16%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3으로 끝나고 이런 게 좀 조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1999년에 그때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주 중에서 통신주가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KT가 그때 정확히 그 19만 9천 원까지 찍었죠. 종가가 19만 9천 원에 KT가 지금 2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까지가 있고 SK텔레콤은 그때 50만 원이었죠.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반값 정도, 지금 22만 원 그 정도 한 60% 정도 하락을 해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SK텔레콤이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과거 20년간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예상대로 된 거예요. SKT가 이익이 얼마나 늘었냐면요. 8배가 됐어요. 당기순이익 8배 늘었는데 주가는 반토막이에요. 그런 게 보면 이제 성장주라는 게 이제 불꽃을 품을 때 미래 10년, 20년의 이익을 미리 땡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런 국면에 좀 다가온다고 이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걸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성장 가치가 증세를 하고 좋은 계속 성장 기업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 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어떤 기업은 현금을 7천 원 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천 원 이런 기업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나 규정이 바뀌게 되면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이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해가지고요.